요즘 뭐 먹을지 정했어? 아빠 집에서 일 좀 더 해야 돼서 시켜 먹을 건데 괜찮지? 응. 아빠 우주 뭐 먹고 싶은지 맞춰볼까? 다음 중 지금 우주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은? 아 잠깐만 너무 어렵다. 아빠 못 맞출 것 같아. 1번 햄버거. 2번 햄버거. 3번 어? 2번 어? 햄버거 어? 3번 햄버거 그리고 4번은 햄버거 네? 어떻게 다음 주에 아빠가 실력 발휘 한번 해봐? 그냥 시켜 먹을래 이게 더 맛있어 안녕 야 너 형도 알지? 백형도? 알지 너 라이벌하냐 익준이 이기고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시험 기간에 이 새끼한테 클럽 입장권 준해 있어 실컷 놀고 꼴등하라고 야 그거 형도가 사서 준 거야? 아, 큰아버지가 하는 클럽이라고 공짜로 받았다 그랬는데? 형도 큰아버지 스님이셔. 그래서 꼴등하셨어요? 아니, 이 새끼 클럽 가서 스트레스 너무 잘 풀고 와서 컨디션 좋아서 계속 1등했어. 야, 근데 너네 알지? 내가 박진영한테 완전 미쳤었거든. 그때 나간 골반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. 지금 네 엉덩이 위에 허리 아래 있는 건 골반이 아니고 뭐냐? 골반 맞아. 나가 때문에. 방금 들어왔어. 아니, 못 봤어? 지금 방금 속게 하고 툭 차 들어왔지. 교수님하고 사진 찍자. 교수님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. 괜찮죠 엄마? 오 그럼 엄마 너무 좋지. 정말 죄송합니다.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제가 그런 걸 크게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. 정말요? 예.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. 아세요 어머니? 반대하시는구나. 네. 엄청요. 여자친구 집이 평범하거든요. 평범한 집안은 싫으시대요.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.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고 챙겨주시더니. 아, 저랑 올해 20살이에요. 대학교 때부터 친구? 응. 근데 어떻게 갑자기... 그 친구가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. 작년에. 좋아한다고. 처음에는 거절했죠.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색해지는 거 싫다고.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자고. 좋아한다고 했는데 친구 사이 어색해지는 거 싫다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. 친구가 아니라 남자 대 여자로.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.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. 교수님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? 저요? 송아